실력파 1타 강사들의 비법처럼 부동산에서도 현실 재테크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1타 강사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해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대출금리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세에 보이고 있다고 해요. 한국부동산원이 3월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한동안 주택거래가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 네, 주택시장 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작년에 비하면 살아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작년뿐이 아니라 작년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한 한 해였죠. 그래서 심리가 많이 죽었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살아난 건 맞고요. 평균 예년에 평균 거래량에 비교하면 아직은 완전하게 살아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 예를 들 때 6,000건에서 6,100건 사이가 평균 거래량인데요. 뭐 아시겠죠? 월입니다. 아시겠죠? 영끌 시절에는 뭐 만 건, 만 오천 건, 또 뭐 2015년도나 또 2018년 초에 좀 붐이 일었을 때는 다 만 건을 넘어섰어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네네.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은 아직도 3천 건을 잘 못 넘고 있고 아마 4월 달에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근데 5월은 또 그렇지 못할 것 같을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완벽하게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판단하는 건 좀 빠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택시장 네. 아주 안 좋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살아난 게 맞는데 네. 원래 좀 잘 나갈 때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걸로 나타났대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제 만약에 10억짜리 집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인데 만약에 5억이나 6억 정도는 내려왔어요. 그럼 실거래가 지수가 이제 그냥 5나 6위를 가정할 때 그게 이제 6이나 7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수가 저점에 비해서는 올라온 건 맞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점 있죠. 거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하락한 상태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던 집이 5억이 됐다, 6억이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6억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는 맞는 것이고 5억에서 6억으로 늘어난 것은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겠죠. 네. 그 부분만 부각해서 보시면은 집값이 다 오른다고 판단하겠지만 여전히 현재도 일부 지역만 그런 것이고요. 네. 평균을 냈을 때 그 평균 방식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부동산 원 자체가 아직도 표본을 오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 오르면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주식시장이. 네, 나머지 네. 뭐 300개 업종이 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게 수치가 올라간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점은 어떤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월 18일하고 17일, 16일, 3일 동안 거래된 한 50건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예. 하락 거래가 한 35개고 상승 거래가 한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통계 오차도 있다는 것도 청취자분들이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군요.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한문도 교수님을 소개를 할 때 눈에 네. 보이는 현상이 아닌 그 이면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오늘도 저희가 네. 놓칠 수 있는 깊이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수치 하나로 뭐 살아나고 있다, 뭐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여전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닥 찍고 오르는 걸까? 역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뭐 청취자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안 좋아지고 있고요. 예. 가계부채 문제가 또 점점 부각되고 있고 연체율이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반영될지가 하반기 시장에서 나타날 텐데요. 이 요새도 기사를 보면 또 2030 세대 뭐 40%가 35% 뭐 매입 비중 늘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것도 얼핏 들으면 막 다 사러 가는 것 같지만 지금 예전에 비하면요. 예를 들어서 만 건이 거래될 때 우리가 최고 때 갭 투자 막 성행할 때 2021년 상반기에요. 한 45% 가까이지 2030 세대들이 좀 놀래가지고 많이 사셨어요. 그럼 만 건일 때면은 4,500건 정도 샀던 얘기거든요. 아파트를 서울 네네. 미술할 때.
그런데 지금 이제 요새 기사를 보면 뭐 35%를 넘었다 이래요. 24%보다 넘고 매입 비중이. 그러면 현재 3,000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3,000건에 35%면 1,200건, 1,300건이거든요. 그러면 예년에 4,500건에 비하면 좋을 때 1,200건이면 4분의 1 토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우리 기자분들이 이제 조금 한 포커스만 맞추다 보면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오판하기 쉬운 기사들이 요즘 많잖아요. 예전에 많을 땐 4,500건을 2030이 샀는데 지금 1,200개밖에 안 산다. 그러면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사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볼 때는 아 2030이 늘었지만 4050은 왜 안 샀을까요? 4050은 미래에 대해서 2030보다 경험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따라가지 않으시는 거고 2030은 7년 동안 오르락만 보셨으니까 많이 내려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또 매입을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체 잘못하면 이게 제2의 영끌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제2의 영끌이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뭐 한 네.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설문한 걸 보니까 한 20, 30대 절반 이상이 투자 상품 중에서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은 걸로 나타났고 부동산에 네.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언뜻 보면 아 지금이 들어갈 땐가 라고 해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20, 30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만약에 돈을 넣는다면 그게 전 재산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교수님께 예, 부탁드리고 싶은 건 20, 30대 젊은 층에 뭐 부동산 매수 관련해서 조언 한마디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출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 가능한 선에서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준점으로 보면 본인의 소득에 월 대출 원리금 상환이 대출을 받아서 사실 텐데 30%를 넘으시면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셔라. 좀 시간이 시장이 지난 다음에 가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넘어서면 나중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변동성이 있거나 이러면 좀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그 대출 받을 때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요즘에 대출 금리도 좀 낮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네. 사실 거기서 조금 사람들이 마음을 좀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 예.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기사도 사실은 100% 맞지 않는 것이요. 네. 평균대출금리를 보면 5대 시중은행이 4.5에서 5.89입니다. 예. 뉴스에는 보통 뭐 3.3%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신용등급이 1등급인 분들이죠. 그러니까 1등급인 분들은 대부분 집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사러 갔다가 대출받으러 알아보면 또 4%, 4.5% 이렇거든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점검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전화가 자꾸 중간중간에 끊겨서요. 조금 더 가깝게 되시고 좀 천천히 말씀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이번 주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 장관이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이 흐름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반전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어떤 지표들 통해서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장관님께서 때가 이르다라고 판단한 건 어떤 시장 지표를 보고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일단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만큼 안 올라왔고. 네. 네네. 예. 전세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와 가격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상승 바닥을 치고 상승을 간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장은 모든 요소 중에 거래량 증가만 있고 상승의 폭도 미진하고 거래량 증가도 의미 있는 수준의 거래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년에 네. 비해서 평균량의 반토막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맥 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직은 그래서 이게 확실히 추세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를 보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래량도 올라와야 되고 가격 반등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 말씀하셨죠? 전세 가격 상승이요. 전세 가격 상승.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올라와야 그럼 이제 상승세 탔구나 이렇게 좀 확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전세가 상승이 70% 수준까지 와야 갭투자라는 개념이 붙어서 실수요 더하기 가수요가 붙어서 시장이 이제 상승 쪽으로 완전히 추세를 흔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세가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 50% 수준대로 머물러 있어서
갭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추가적 수요가 없으니까 실수요자들만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실수요자조차도 특례보금 자리론 덕분에 이렇게 3천 개는 늘었지 그게 없었더라면은 작년과 똑같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 시장 분위기도 좀 들여다볼게요. 네네. 한강변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높이 제한이 올해 초에 폐지됐는데요. 요즘에 네네. 서울시에 초고층으로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졌습니다. 뭐 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 추진한다는 계획들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서 네. 압구정, 여의도 뭐 이런 데 재건축 단지가 들썩인다 막 이런 기사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재건축 시장 요즘 분위기 어때요? 들썩이는 거는 사실 한두 개의 단지고 나머지 단지는 조용하죠. 실제로 최근에 그 반포 1, 2, 3, 4지구 핫한 지역에서 저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네. 얼마 며칠 전 일인데요. 투표해가지고 49층으로 짓는 것과 35층에 짓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요. 3분의 2 이상이 그냥 35층으로 가자라고 의결이 됐습니다. 49층 안 짓겠다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49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30층 이상이면 준초고층이라 그랬어요. 건축 규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 기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입주 기간이 한 뭐 최소 반년에서 1년 더 늘어나게 됐고 네. 또 공사비가 또 올라갑니다. 이 현장 그렇겠죠. 같은 경우에는 저 공사비가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기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늘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초고층에 대해서 그 초고층 건물 이상에 사시는 분들의 건강에 대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네, 건강 상태나 뭐 학생들의 성적이나 또 좀 임산부 분들의 유산율 이런 걸 조사한 결과로 고층일수록 쾌적성이나 어떤 주거 안정성 좀 떨어지는 걸 논문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조금 영향 끼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죠. 49층이 아니라 35층 했을 때 비용은 덜 들고 시간은 빠르고. 35층도 충분히 높은 층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인간의 욕망이 있다 보니까 네. 자꾸 70층 높이고 싶은데, 그런 분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군요. 네. 층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게 수익률이 좋아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거는 네. 잘못된 계산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네. 공사비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해운대 쪽에 있는 그 삼익빛이라고, 저, 주택 추가 분담금만 높이다 보니까 한 7억 정도 돈이 추가 부담금이에요. 공사비가 그만큼 비싼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본인들이 돈을 내고 들어갔을 때, 7억이라는 돈을 내고 집을 들어갔을 때,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완전 손해나는 거죠. 팔려는 개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상이라는 게 모르니까 완전하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뭐 재건축 시장 뭐 지방 같은 경우도 한쪽에서는 재건축 중단되는 경우도 뭐 늘고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네. 요새 뭐 공사비가 좀 그렇죠. 올라가다 보니 건축 원가가 그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뭐 몇 개 조합들은 기존의 공사업체를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약간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철강 가격은 작년 올해 초보다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것은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합하고 건설사하고 이견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단체 재건축 단체를 들썩이고 있다만 이제 이런 기사 제목만 보고 또 이제 아 재건축 시장 살아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역시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교수님. 네. 끝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관련 제도 중에서 정부가 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뭐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새 전세 사기 피해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그 원인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가 초당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 시장에 정부가 시장 가격을 왜곡하거나 투자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적으로 가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나 세제 대출 정책을 좀 최소화하고 특히 이번에 전세 대출로 인해서 왜곡된 그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매매 가격도 높아지잖아요. 네.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기 피해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제 개인적으로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이거의 장점보다는 지금 단점이 많아진 상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이제 소리를 내릴 때가 좀 됐다고 보입니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또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없죠. 정부에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죠.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조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뭐 전세제도 전반을 살피고 개편 방향 검토한다고 하던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